계산적으로 넣는 거만. 야, 친구랑 같이 가는 거예요? 한명 봐? 너 100%. 아, 제 친구들은 다 부적응자들이라서 그래요. 방송 부적응. 아, 그런 사람이에요. 김씨 형, 지금 그래도 늦지 않았어요. 친구 세 개요. 친구 못 해주면 아랍할 때 있어요. 그거 찾아봐. 친구 세 개입니다. 그래서 사이즈 늦어가지고. 그래서 계약을 다 해가지고. 이 사람 나한테 맞춰야 돼. 여기 한 개 있어. 12개짜리. 이게 뭐야? 유리짜장 12개짜리. 이게 12개? 우리 셋밖에 없어, 지금. 아휴. 머리 아파. 난 진짜 없어. 진짜 거짓말 이만큼도 안 보태고. 친구가 다 떠나간 거예요? 어떻게 된 거예요? 전 유학을 했잖아요. 그러면서 제가 유학했을 때 제 친구들이 다 군대 가고 연락처 다 끊기고 또 한국 왔을 때 또 연예인 바로 해가지고 친구가 아예 없었어요. 저는 있었는데 계속 운동만 하다가 제가 무역지 같이 성공하기 전까지는 안 돌아온다 그러면서 고향을 휙 떠난 게 돼버린 거죠. 그러다 뭐 그렇게 하다가 세월이 다르구나. 10몇 년이 지나가지고 그간에 연락을 하거나 그때는 핸드폰 시절도 아니고 생활 환경이 너무 다른 거예요. 이만기 선배님을 연예인으로 봐야 됩니까? 완전 연예인. 그 다음에 고정 출연자세요. 완전 연예인이세요. 와, 이거. 어우, 향이 맛있겠다. 닭살 빵수요, 우리. 이야. 기가 막힌다. 이게 제일 중요한 건 친구들 와서 10일 정도 시간 있으니까. 그냥 방송 부담감 갖지 말고 그냥 편하게 그냥 짬뽕이야 짬뽕. 나는 근데 생각만 짜장이 없는데 나는 우울해져. 나를 돌아보게 되는 것 같아. 오늘 난 뭐 했나요? 잘 먹겠다. 어, 승기야 아까 고맙다고. 미안하다. 촬영 어디서 하는데? 저요? 힐튼 호텔에서 하고 왔어요. 완전 틀려. 스위트룸에서 촬영하다 왔어요. 와. 박스에서 자고 드라마에서 오늘이 안 된다 했어 드라마가 지금 여기도 너무 이렇게 가면 그러니까 하지 말라니까고 네. 그래요? 실제 생활도 이렇게 몸은색 이미지가 있어요? 아니면 좀 아 그 학교 다닐 때 그 제일 섭는 애들 있잖아요. 야 말을 제대로 해야 될 거 아니야. 야 너 집에 가. 1박 2일 드디어 오늘의 주인공 소중한 우리의 친구 한 분 한 분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 이승호 씨께서 네. 소중한 친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. 네. 소개합니다. 대한민국에서 337 박수를 가장 잘 치는 내 친구 명설아 나와라. 얼마 지나면 지금 한 13년 됐는데요. 예. 그러니까는 대학 시절부터 줄곧 같이 한 집에서 살고 어? 같이 거기서 일을 하고 같이 여행 다니면서 행사도 하고 그러면서 지금도 일주일에 두 번은 계속 만나는 그래서 대체 다음 친구는 우리 권지원 씨가 우와. 친구를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. 바랍니다. 어 궁금해. 지원이 형 궁금해. 성격은 원빈. 원빈. 외모는 육봉달. 외모는 이제 육봉달. 육봉달. 잠깐만 외모는 육봉달이면 이 형님도 얘기야. 아 육봉달.
되게 잘생겼다고 느껴지실 겁니다. 제 친구 근수를 소개합니다. 예전에 그 M본부의 그 서진수 예? 이에서 한번 진짜 친구가 근수 형밖에 없나 봐 정말. 저도 카드 돌려받기는 들어봤어. 친구 돌려받기 처음 보는 거 같죠. 이게 말이죠. 진짜 그만큼 없었어. 제가 없었어. 예? 친구가 사실 없어요. 처음에 어떻게 하게 됐지? 작업하다가 친구 앨범 작업하다가 우리 형님이 있어요. 그 노래 또 쓰신 거예요. 그러면 내 친구 원지훈 군에게 나는 이렇게 실망적이다. 스틴소 데리고 나간 거. 왜요? 왜 날 데리고 갔는데 그때? 다시 넘어가죠 지금. 알겠습니다. 예. 대단하게 예? 뭐 친구가 그냥 한 개 따라한다 생각하시고 다음으로 정말 네. 우리의 황제. 허당 이석희 선생님께서 친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. 제 친구는 일단 타이틀이 좋습니다. 호동이 형보다 힘이 세고 예? 수근이 형만큼의 입담을 가지고 있고 또 지원이 형만큼 귀엽고 그렇지만 저보다는 좀 부족한 저희 소중한 또 그 창동 노곡 패밀리라고 노곡중학교 나왔거든요. 제가 예. 그 패밀리라고 소개를 하겠습니다. 자 경환아다 친구가 될 수 없는 사이인데 이미지가 아, 얘가 저 좋다고 따라다니더라고 중학교 때 네. 오늘도 하도 나와달라 그래가지고 아, 예. 그러면 용인대학교 그러니까 현역 유도 선수입니까? 선수는 아니고요 예. 그냥 형처럼 그 운동 좀 안 되겠다 싶으면 빠지는 거 있죠? 그런 걸로 지금 아, 그러니까 유도하는 네. 사람들이 모두 왕기춘 최민호는 아니거든요 네. 꼭 저희 학교가 네. 그런 것만 좋아, 아니거든요 좋아서 하는 친구도 네. 있다는 거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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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근데 한국을 배경하면서 예. 예. 공부도 잘하거든요 적당히 예. 예. 해 아, 그래요? 예. 아, 예. 아, 부담스럽네 오늘 예. 1박 2일에서 잠시 뒤에 하다 보면 유도 실력이나 이런 거 보여줄 수 있겠네요 아유 그럼요 시켜만 주세요 좋아 얘가 생각보다 많이 떴어요. 저희 딱 데뷔하고서요. 너무 떴어요. 처음에 내 여자라니까 네. 곡을 들렸는데 막 코웃음 치던 애예요. 예. 아, 절대 안 된다고. 뭐야 장난하냐? 가사가 좀 그렇잖아요. 솔직히 이제 와서 말하는 건데. 예. 네? 어디 가사가? 아니 뭐 너도 내 여자니까 막 그런 거 있잖아요. 예예. 예. 맞는데. 너라고 부를게 막 그런 거 있잖아요. 제일 부정적으로 반응하던 친구였거든요. 예. 솔직히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. 아 이승률이. 예. 그래서 여행을 같이 항상 가면요 친구들이랑 같이 못 갔어요. 사람들 때문에 시선이 있으니까. 너무 유명해져 버려요. 예. 예.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런 계기가 돼서 정말 좋습니다. 지금 이승기 씨가 카메라가 꺼졌을 때와 켜졌을 때 가장 다른 얼굴의 주인공이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아, 그래요? 실제 생활도 이렇게 노문색 이미지가 있어요? 아니면 좀 아, 그 학교 다닐 때 그 재수없는 애들 있잖아요 재수없는 애들 있잖아요 야, 말을 제대로 해야 될 거 아니야 아, 너 집에 가! 아, 너 집에 가! 집에 가라고요 다른 친구 소개할게요 아, 부를 때는 어디 가고 예, 죄송한데 친구 있는데. 아, 그럼 막 학교 다닐 때 예. 막 공부 잘하고 운동 잘하고 인기 많고 그런 애들이에요. 재수 없는 애들. 아, 너무 잘했어. 예. 아, 진짜 그때도 엄친아였네. 예, 엄친아. 지금 막 비슷한 캐릭터래요. 예. 재수 없는 거는. 예, 재수 없었어요. 재수 없었어요. 캐릭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. 이런 애예요, 그냥. 예? 이런 애예요. 보이는 그대로. 아, 잘 좀 예. 말해줘, 임마. 뭐야 방송 중이잖아. 아 미안. 아 미안해 미안해. 아 너 집에 가 진짜. 아 전화 좀 봐. 아, 죄송합니다. 후회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. 야 후회? 후회? 아 일단 아, 가보는데요. 예. 일단 가보자. 아 너 가만히 조용히 해. 조용히 해. 아 진짜 말렸어. 알았어 나 그럼 말 안 한다 이제.